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이테겠지.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한 나무의 알기를 위해서만 활용될까?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 대답하고.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연도를 규명하는데도 활용한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목재 유물이 언제 말았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할 때 나이테 써먹는데. 두 번째 문단.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서 심재와 변재가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이테가 있고 이렇게 땅에 묻혀 있는 거. 이렇게 위에 보면 나무테 보이죠? 심재는 일단 나이테의 위치에 따라 심재, 변재로 구분이 됩니다라고 해놨으니까 옆에다가 분류.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심재, 안쪽 부분,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은 숲이 전까지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돼서 밝은 부분. 나무의 나이테는 심재와 변재를 합한 것이다. 심재는 뭐고, 변재는 뭐고? 정의. 심재와 변재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차이점이 있죠? 대조. 앞에선 안 하던 이짓왜 하고 있냐고? 39번 문제가 이거니까요.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선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올해는 해가 많이 안 비칠 수 있고, 작년에는 물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물이 거의 없이 메말랐었을 수도 있고, 환경 요소는 매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됩니다. 환경 요소는 해마다 달라. 나이테의 너비가 변해. 인과관계니까 화살표. 그리고 까먹기 전에 인과 옆에다 써놓을게요.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무테의 너비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다. 변화 요소 중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밑에 설명 나올 거지만 이거야. A, B, C, D가 필요해. 얼만큼 필요해? 이만큼. 이만큼씩 필요해. 근데 어떤 해에 A는 이만큼 제공이 됐어. B도 제공됐고, C는 요만큼밖에 제공이 안 됐어. D도 충분히 이만큼 많이 제공이 됐어. 그러면 어느 선에 맞춰서 나무가 자란대? 요거. 제일 적은 거. 요 선에 맞춰서 생장이 결정되는 거야. 됐을까? 내가 살아가려면 니네 넷이 다 필요해. 근데 평소에는 작년까지는 니들 넷이 충분히 나한테 줬는데 한 명이 주지 않았어. 예년에 비해 반밖에 안 줬어. 그러면 나는 누구에 맞춰서 살아야 돼? 여기 부족한 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 풍요로운 거 얘네들한테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얘네들한테 맞춰서 살면 얘가 부족해서 내가 진짜 가래기 찢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됐을까요?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제한 요소의 법칙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나무의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에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물질,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예를 들면 이거야. 얘가 제일 풍요롭지. 얘 기준으로 살면 얘네들 전부 다 부족한 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안 자라. 고사할, 말라 죽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어. 그 결과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무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게 된다. 유사한 환경이라면 변화 패턴도 유사해. 하지만 수종이 같아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강원도랑 경기도에 똑같은 날 심어놓은 똑같은 소나무라도 잘라놓으면 나이테의 이 폭이 달라. 됐을까요? 다섯 번째. 나이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처음 위로 올라와봐. 나이테로 뭐 한다라 그랬어? 목재 유물이 어떤,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한다라 그랬거든. 이제 본격적인 그 대답이 나올 거야. 본격적인 대답이 나올 거야.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언제 잘라냈는지 그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연대 측정이라고 하는데 단어 뜻 개념.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나무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연륜연대기. 아, 죄송해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쓰인 내용 전개 방식. 만일 나무의 생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루어진다면, 가정이지, 가정. 옆에다가 쫑쫑쫑쫑쫑, 요줄 옆에다가 가정.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미안합니다. 연륜연대 측정이라고 하는데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요 그래프 요선 있지. 이선 자체가 연륜연대기야. 수천 년살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므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연대기 작성이 가능합니다. 요 기간 동안 살아왔었던 나이테를 분석해. 요때까지 살 여기 태어나서 여기에 죽은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처음에 하나는 길이가 요만큼, 나머지는 길이가 요만큼이었는데 둘이 합치니까 길이가 어떻게 이만큼 늘어났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요만큼 겹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만큼 또 늘어날 수 있겠지. 또 요만큼 겹치는 애를 찾아냈어. 이만큼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겹치고 겹치고 해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스팔이야. 암호문을 가지고 있어. 암호문이 100짜리 암호문이야. 나는 1번부터 20번 갖고 있어. 얘는 19번부터 40번까지 갖고 있어. 35번부터 70번까지 갖고 있어. 60번부터 80번까지 갖고 있어. 78번부터 100번까지 갖고 있어. 그럼 우리 5명 모이면 1번부터 100번까지 100짜리 숫자 다 알아낼 수 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됐을까? 스파이 1번이 암호문 1번부터 20번째짜리까지 갖고 있다. 15번째부터 30번째까지 암호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어떻게 할수 있어? 1번부터 30번까지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렇게 겹치는 걸 계속 찾으면 여기 1850년인데 1600년까지 갈 수 있다니까. 재수 좋으면 잘만 찾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을까? 오케이. 이거 이해하면 다 한 거야. 거짓말이에요. 한 4분의 1 이해한 거예요. 여섯 번째,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을 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해서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했던 기간이 된다. 지금 살아있는 나무에서 이만큼 찾아냈어. 저기 강원도에 있는 최부잣집,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연구해 봤더니 패턴이 이래. 근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붙여서 현재 알고 있는 거 과거의 나무들 둘이 서로 붙여서 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까?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 패턴을 비교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고 하고요. 표준 연대기.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거 세 개.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이 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스파이들 그 번호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을까? 다음.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서 변제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합니다. 저기 집에 기둥 나무로 기둥을 세워놨어. 근데 잘라온 그대로 쓰지 않을 거 아니야. 나무 잘라와서 껍데기 벗기고 안에 좀 상했네 해가지고 목수 아저씨가 이렇게 밖에 거 다 깎아냈을 거라고. 몇 년치 깎아냈는지는 모르면서도 깎고 있었겠지 아저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변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집에 기둥으로 쓰려고 나무를 가공할 때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 나가는데 오,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어 벌체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됩니다. 됐을까? 즉, 이 말인 거야. 뭐, 변제 부분이 있어야 벌체 연도, 몇 년도에 이 나무 잘랐을까를 추정할 수가 있어. 나무가 이만해. 여기 심재, 바깥으로 갈수록 변제지. 변제 부분을 싹 다 깎아내서 나무를 요만큼만 썼어. 통나무, 이 통 길이를. 그러면 이거 몇 년도에 잘랐는지 확인이 안 돼. 잘라낸 이 부분이 있어야지 확인할 수가 있어. 여덟 번째,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변제가 있다. 깎아내기는 했지만 변제가 있다.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들고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서 100년 이상의 상호 비교를 할 때에는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됐을까?
이거 쪼가리 가져온 다음에 이거 언제 건지, 언제 만든 건지 비교 좀 해주세요 라고 해놨는데 데이터가 있어. 근데 이 데이터랑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그럼 이거 찾을 수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언제 잘라서, 언제 만든 나무인지, 언제 자른 나무인지 알려주세요 해서 나무 가져왔는데 데이터가 있거든. 데이터베이스에 표준 연대기가. 얘랑 이거랑 너무 달라. 그럼 이거 모르는데요? 해야지. 됐을까? 마치 그런 느낌. 99단표가 있어. 2단부터 9단까지 있어. 그때 13단짜리를 가져온 거야. 이거 답 알려주세요 하면 못 알려주지. 이 표에 없는데. 이렇게. 다음.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를 합니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히 갖고 있는 경우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됩니다. 어디 집에 갔더니 나무 기둥 이만한 게 있는데 진짜 껍질만 까낸 거야. 변제 부분을 하나도 안 잘랐어. 그러면 여기 바깥에 얘가 몇 살이에요? 그 해의 나무 자른 거지. 됐어? 근데 이거를 한 3년치를 바깥 부분을 잘랐어. 그래서 좀 작아졌지. 이 시대의 평균 나무는 나이테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얘 요만큼이 없어. 3년치 잘랐네?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 3 해서 3년 후 시간에 잘린 거겠구나. 추론을 하는 거라고. 나이테만 보면은 1800년대에 자른 나무야. 근데 바깥에 3년치를 잘랐어. 그러면 아, 1803년에 자른 나무구나 라고 추측한다. 됐어. 뒤에 문제 보면 이해가 또 쉬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변제의 바깥 나이테의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에는 평균 변제 나이테를 참고를 한다.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나이테 수를 빼고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데이터, 나이테 수를 구합니다. 마지막 나이테의 변제 연도에 더해서 벌채 연도를 확정을 하는데 보통은 나무 자르고 바로 쓰지 않거든.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 나무 자르면 나무가 클 거 아니야. 2년, 3년 바짝 말린다고. 그 다음에 건물로 쓰는 거야, 기둥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간 1, 2년을 더해서 아, 이 건물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겠군이라고 제작 연도를 추정합니다. 39번 먼저 볼게요. 자문자답 첫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특정 개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라는 말은 정의의 방법, 단어 뜻 설명해 준다라고 했는데 심재는 뭐고 변재는 뭡니다. 얘기가 있어. 두 번째 문단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무 나이테는 심재와 변재로 나눕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있어.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이 빗댄 거 없어.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아까 네 번째 문단에 가정한 거 있었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됐을까요? 다음, 어차피 다 풀어드릴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40번, 요 색깔. 위끄러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것으로서 좋아. 수피에 인접해 있다? 웃기고 있네. 안쪽에 있는 거지. 숲이면은 껍데기 바깥쪽인데요. 40번에 1번 틀려. 변제는 여기 있다. 생장세포의 진액으로 인해서 밝은 색이다. 일단 얘가 밝은 건 맞아. 하지만 진액의 영향을 받은 건 심재야. 변제가 아니라.
2번 탈락. 나무의 수령은 변제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한다. 웃기네. 나무의 나이는 심재 변제 다 필요해. 3번 탈락.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웃기고 있네.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 너비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풍족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에 따라서. 4번 탈락. 심재만 있다면 연륜 연대 측정 불가능하다. 심재만 있다면 변제가 없다면 벌체 연도 추정할 수 없다. 5번 맞는 얘기. 정답 5번. 뒤로 넘어가죠. 41번.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 뭔데요? 연륜 연대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체크할까? 예. 요 색깔. 앞으로 넘어오자. 기역 어딨어? 연륜 연대기. 에이, 노란색으로 칠해버렸네. 그냥 됐어. 연륜 연대기. 41의 1번.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진다. 유사한 생장이면 유사한 변화 패턴. 이 말은 뭐야? 생장 환경이 다르면 너비 변화 패턴 달라진다. 1번, 오케이. 패턴 비교 반복하면 우리 둘이 만났고, 우리 셋이 만났고, 너네 셋이 만나고, 너네 둘이 만나고, 이어져서 계속 만들 수 있죠. 41의 2번. 패턴 비교 반복하면 장기간 연대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방법, 패턴을 비교를 하면 수천 년에 달하는 연대기 작성 가능합니다. 2번, 오케이.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수 없다? 아니야. 왜냐면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해도 패턴 있어. 패턴 있으면 분석 대상 될수 있어. 이렇게. 3번 틀려. 제한 요소 법칙에 따라서 생장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네. 제한 요소 법칙에 의해서 생장이 결정되는 거니까. 4번, 오케이. 5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 여기 있네.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표준 연대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 됐을까요? 4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냥 그 정도는 하세요. 다음 페이지. 42번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했고, 서랍 두 개에서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확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나무를 껍질을 조금만 껍질 벗겨내고 숲 저기 바깥에 나무 조금만 깎았어. 깎아냈어. 서랍 1, 2의 연대기 패턴을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를 작성을 하고 표준 연대기와 비교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했다. 표준 연대기 A의 T값, AB의 T값, G의 T값. 근데 T값은 아까 얼마라 그랬지? 3.5 이상 되어야 된다라 그랬어. 오케이. G값은요, 65%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 B는 못 써. 이거 65가 안된 순간부터 이거 나머지 다 의미 없는 데이터야. B 나무 안쓸 거야. 그래서 A만 쓸 거야. 다음. 서랍 1의 연대기는 요만큼. 서랍 2의 연대기는 요만큼. 둘이 합쳐서 이만큼 만들었어. 심재, 변재, 57. 그랬는데 잘 봐. A산 소나무는 수령이 100년이 되면 평균 60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57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소나무에 바깥에 3년치는 잘라낸 거야.
이렇게 57. 그럼 옆에다가 그냥 미리 써. 60 빼기 57. 3년. 3년치는 그냥 잘라냈어. 이렇게. 다음. 그래서 표준 연대기를 찾아봤더니 오, 이 나무는 이 서랍장은 1700에서 1800년 산 요 사이의 나무를 갖다 쓴 거구나 라고 확인 됐을까? 자, 밑에 봅시다.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B산소나무가 아니라 A산소나무 연대기를 썼을 겁니다. 맞지? 다음, 표준 연대기와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중첩되는 기간은, 여기 중첩되는 기간 따지면 언제? 1700년부터 1800년까지, 1700에서 1800년까지일 겁니다. 맞죠? 마지막 연, 유물 연, 마지막 나무 태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는 얼마? 평균 60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57개밖에 없지. 몇 년치 깎아냈어? 3년치 깎아냈어. 3년치 깎아낸 게 1800년이었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3년 더해서 1802년이 아니라 1803년이어야 되지. 3번 틀려.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 태수 60개를 참고하면 가공할 때 잘려나간 나이테는 3개일 겁니다. 그렇지. 60 빼기 57. 3개. 벌채한 나무의 건조기간을 고려하면 서랍장의 제조 연도는 1803년에 만들어진 거였었을 텐데 건조한 다음에 쓴다면서 건조기간은 보통 얼마? 1, 2년. 그러니까 1804년에서부터 1805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겠지.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즉, 여기에 포인트는 뭐야? 일단 누구 갖다 쓸 거냐? 60 빼기 변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나라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거냐면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주는 게 아니라 평균 나이테 수 이렇게 줄 거야. 그리고 나라면 그렇게 할 거야. 평균 나이테 수를 줄 거야.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별표 해놓고 평균 심재 나이테 수는 30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 개수에서 심재 개수 뺀 숫자로 생각해야 돼. 좋아.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설명할게. 평균 변제 나이테 수는 평균 나이테 수 빼기 평균 심재 나이테 수 이거야. 한 단계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다고. 됐을까요? 네. 일단 정지.